자,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f x, y는 0. 요게 f y 플러스 1, x는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러면은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이거야. x 대신에 뭐가 대입되고 y 플러스 1이 대입되고 그 다음에 여기 y 대신에 뭐가 대입되고 x가 대입되고 이런 얘기야. 이 식을 일단 보는 시각이 그거야. 그럼 첫 번째 지금부터는 문자가 바뀌는 걸로만 얘기를 해볼게. 자, 먼저 fx, y를 fy, x로 바꾸고 싶어. 그러면 그건 분명히 y는 x 대칭이지. 이렇게 바꿨지. 자,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. 그러면 잘 봐. 야, 문자만 생각해. 뭐만 뭘로 바꾸면 돼? 그치? y만 뭘로 바뀌면 돼? y 플러스 1로 바뀌면 되지. 문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. y만 y 플러스 1로 바뀌면 돼.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식을 읽는 그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. y만 y 플러스 1로 바뀌면 돼. 그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?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라고. 오케이?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여기서 틀렸어. 오케이? 문자가 뭐가 바뀌고 있는지 애만 집중하자고. 알겠지? 지금 애초에 이 식을 읽는 방식이 그랬으니까. 자, 그러면 y는 x 대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지. 그러면은 이제 뭐 그림 가지고는 끝났지 뭐. 얘를 일단 어떻게? y는 x 평행이동해.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. 이렇게 됐어?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?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지. 오케이?